제1차 이상훈 TV 시청 능력 평가 쇼! 자, 여러분, 1차 시험날입니다. 시험 공부 많이 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워머신 마크 1부터 상품을 걸고 치열하게 펼쳐지는 이상훈 시청 능력 평가 시험. 제가 문제를 원래 출제를 하려고 했는데 얼굴이 조금 부어있어요. 많이 가라앉은 상태인데도 염증이 좀 심해서 특별히 말 잘하는 저랑 가장 친한 여사친 연예인을 모셔봤습니다. 여러분 뭐 깜짝 놀라실 겁니다. 절세 미녀 화려한 딕션 방송인 하지영씨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방송인 하지영씨고 리포터나 방송인으로도 알고 계시겠지만 네. 사실은 우리 개그맨 선배님입니다. KBS 공채 18기 서남용씨랑 이수근씨랑 동기죠. 네, 안녕하세요. 이상훈TV에 놀라운 하지영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여러분들도 많이 기다리실 테니까 네. 일단은 시험 방법 설명드리고 바로 시험 문제를 출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험은 총 20문항이고요. 한 문제당 5점씩 해서 총 100점으로 계산이 됩니다. 영상 밑에 내용에 보시면 타고 들어갈 수 있는 링크가 있습니다. 거기를 클릭하시면 문제와 함께 보기가 쭉 나와 있으니까요. 거기에 이름과 연락처, 주소를 반드시 기입을 하셔야지만 제출이 됩니다. 나감 시간은 수요일 저녁 6시. 혹시나 나는 1등은 글렀다 하면은 조금 천천히 엎으셔도 괜찮을 것 같은 그런 팁을 좀 드리면서. 네. 아, 근데 이거 진짜 다 줘요? 다 드리는 거예요. 이거 거의 한 400만원 상당이라면서요? 그냥 약 400만원? 네네, 400만원어치고. 지금 나는 안 줘? 문제 풀어봐요. 어차피 답은 안 나와 있으니까 내가 이 문제 진짜 여러분 어렵게 냈거든요. 네네네. 아, 난이도는 조절을 조금 했어요. 너무 쉽지도 않고 너무 어렵지도 않아요. 꾸준히 시청하신 분들은 기억에 좀 남을 만한 것들만 제가 좀 해왔으니까 네? 여러분들도 재밌게 풀어주시고 여기 안에 문제가 있습니다. 약간 지금 수능 그거 문제 출제용 같아. 네, 아무도 못 봤고 저희 네. 지금 편집자 우리 네? PD님이랑 나랑밖에 못 봤어요. 아, 진짜요? 예. 그럼 이제 문제를 좀 출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와우! 자 여러분 문제 재밌게 보세요. 자, 그럼 이제부터 저와 함께하는 시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그럼 지금부터 준비됐어요? 아, 준비됐어요? 아, 그렇구나. 자, 빨리 좀 해주세요. 아니, 다 기다리신다고 뭐 하는 거야? 아, 나도 분량이 있어야지. 자, 여러분 그럼 지금부터 문제 들어갑니다. 자, 1번 문제입니다. 1번. 이상훈 TV에서 가장 많이 리뷰한 피규어 회사의 이름은 무엇일까요? 1번 사이드쇼, 2번 핫토이, 3번 하스브로, 4번 아이언 스튜디오, 5번 3A. 계속해서 2번 문제 드립니다. 상훈이가 유튜브에서 보여주지 않은 것은 무엇일까요? 1번 축구, 2번 농구, 3번 야구, 4번 강연, 5번 패러글라이딩. 자, 3번 문제 나갑니다. 상훈이가 중고 거래한 피규어 중 머리카락 하자로 마음이 상했던 피규어는 무엇일까요? 1번 타노스, 2번 드렉스, 3번 욘두, 4번 비전, 5번 가모라. 이거는 이상훈 팀을 다 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죠? 방금 문제는 안 봤어도 풀 수 있었을 수도 있어요. 아, 머리카락. 그렇죠. 센스 있으신 분들은 이 캐릭터의 머리카락 왜요? 아, 그걸 얘기하면 안 되죠. 아, 왜 내가 알아서 되는데. 어, 너 좀 나가. 랄랄라. 아, 이상훈 TV 재밌네. 4번 문제. 상훈이가 직거래 영상을 공개하고 리뷰까지 한 물건을 고르시오. 1번 아이언맨 마크4 겐트리 핫본, 2번 로켓 그루트 핫본, 3번 카모 텀블러, 4번 할리퀸 커스텀 텀블러, 5번 스타벅스 텀블러. 옷도 예쁜 거 입고 오셨는데 잘 안 보여가지고. 하나 더. 어, 좋아, 좋아. 이거 없으니까 좋다. 이것도 주는 거야? 그게 1등 선물이야. 아, 대박! 난 안 줘? 5번 문제 드립니다. 사진 속 장소와 보기가 틀린 곳을 고르시오. 1번, 이명종 하우스. 2번, 자바 시티. 3번, 토이 포커스. 4번, 로봇 창고. 5번, 제주도 피규어 뮤지엄. 어딜까요? 나도 모르지. 자, 6번 문제 드립니다. 다음 중 이상훈 TV에 출연한 적 없는 개그맨을 고르시오. 1번 오랑캐 김지호, 2번 용을 정승환, 3번 깨방정 TV 정승빈, 4번 까르르 까르르 이수지, 5번 전담사장 이무일. 자, 출연한 적 없는 개그맨입니다. 지금까지는 여러분들의 상황이 어떤지 잘 모르겠네요. 잘 되고 있다고요? 모르겠다고요? 누랑 얘기하냐. 아, 네가 편집을 해 이렇게. 원래 방송 이렇게 하면 편집해줘. 자, 7번 문제 나갑니다.
유튜브 채널 10만 구독자 달성 시 주는 실버 버튼을 이상훈 TV는 20만이 넘고서야 받았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1번 자동으로 오는 줄 알고 신청을 안 해서, 2번 구글 코리아의 행정착오로, 3번 구글 본사의 체크 누락으로, 4번 실버 버튼 받을 주소를 잘못 기재해서, 5번 당시 쇠독이 있어서 치료 받으려고. 요거 그냥 진짜 거저 드린다 요런 문제겠죠. 자, 8번 문제 드립니다. 다음 중 이상훈TV가 리뷰하지 않은 용자물은 무엇일까요? 1번 전설의 용사 다간, 2번 지구용사 선가드, 3번 로봇 수사대 케이캅스, 4번 황금 로봇 골드런, 5번 사자왕 가오가이거. 9번 문제 드립니다. 100개 특집 마블 피규어 이상형 월드컵 결승에 오른 피규어는 무엇일까요? 1번 울트론 마크 1 대 로키, 2번 욘두 대 스파이더맨, 3번 스타로드 대 욘두, 4번 욘두 대 울트론 마크 1, 5번 로키 대 스파이더맨. 10번 문제 드립니다. 다음 중 상훈이가 테스트하지 않은 것은 무엇일까요? 테스트를 하지 않은 것입니다. 1번 재간둥이 RC카를 이용한 피규어 내구력 테스트, 2번 나노 건틀렛으로 물컵을 드는 악력 테스트, 3번 캡틴 아메리카 방패를 망치로 쳐보는 의미 없는 테스트, 4번 너프건을 와칸다 실드로 막는 방어력 테스트, 5번 유비테크 아이언맨 마크 50 낭떠러지 추락 테스트. 자, 벌써 이렇게 해서 거의 반 푼 거지. 지금까지 좀 쉬운 거였나요? 어려운 문제들도 지금 좀 있었죠. 네. 중요한 건 지금 제 와이프가 네. 실시간으로 지금 함께 여기서 풀고 있거든요. 예, 네, 예. 네. 그래서 지금 자기가 답답한 나머지 혼자 고구마를 먹고 있어. 이거 먹고 있는 거지. 문제를 들으면서 아리송하신 분들은 본인 답답하실 수 있어요. 네, 고구마 드세요. 11번 문제는 듣기 평가입니다. 다음 중 상훈이의 말을 잘 듣고 어떤 피규어에 대한 내용인지 고르시오. 가장 중요한 헤드가 없는데? 뭐야? 이렇게 하면 되나? 헤드가 없는데 라는 단서가 나왔습니다. 1번 아이언 스튜디오 4분의 1 스케일 타노스, 2번 핫토이 아이언맨 마크 50, 3번 사이드쇼 프리미엄 포맷 조커, 4번 용자물 스카이 세이버, 5번 기호 0번 이상훈 커스텀 피규어. 자, 12번 문제 드립니다. 상훈이는 빌려서 리뷰하던 150만원짜리 마테일 볼트론을 박살낸 적이 있어요. 진짜? 빌렸는데? 미쳤네, 미쳤어. 박살난 제품의 색깔은 어떤 색이었을까요? 1번 블랙 검정색, 2번 파란색, 3번 노란색, 4번 빨간색, 5번 초록색. 13번 문제. 다음 중 리뷰하지 않은 헐크 버스터는? 1번 핫토이 헐크 버스터 2 파워포즈, 2번 킹아츠 헐크 버스터, 3번 하스브로 마블 레전드 헐크 버스터, 4번 반다이 SHF 헐크 버스터, 5번 아이언 스튜디오 헐크 버스터 2. 14번 문제. 마블 스튜디오 10주년 기념 컨셉 아트 캡틴 아메리카의 리뷰에서 캡틴이 영상 마지막에 가리킨 곳에 있었던 것은 무엇일까요? 1번 토니 스타크, 2번 버키, 3번 팔콘, 4번 스탠리, 5번 패기 카터. 자, 이제 여러분 문제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자, 15번 문제 계속해서 드리겠습니다. 상훈이는 리뷰 촬영 중 비교를 위해서 다른 피규어를 꺼낼 때 작은 피규어를 꺼내며 장난친 적이 있습니다. 어떤 피규어 리뷰에서 그랬을까요? 1번 아이언맨 마크 5, 2번 워머신 마크 4, 3번 아이언맨 마크 47, 4번 워머신 마크 3, 5번 아이언맨 마크 4. 오, 재밌다. 얘가 웃기다. 넌 다 알아? 내가 냈는데 문제를? 이거 내온 것도 대단하다. 16번 문제. 상훈이가 등짝 여신, 그러니까 와이프의 동의 없이 피규어를 구입할 수 있는 프리패스 탕진 금액 기준은 얼마일까요? 참고로 제 탕진 금액은 13만원입니다. 저 술 먹은 지 13만원 이상 쓰면 안 돼요. 1번 그딴 거 없음, 2번 10만원 이하, 3번 30만원 이하, 4번 50만원 이하, 5번 100만원 이하. 100만원 이하면 난 결혼한다. 자, 17번 문제. 상훈이가 촬영 중 순접, 그러니까 순간 접착제를 사용한 것은 무엇일까요? 1번 트레이닝 아머 버전 원더우먼의 활, 2번 두쿠 백작의 라이트세이버, 3번 가모라의 칼, 4번 헬라의 어깨 갑옷, 5번 아이언 스파이더의 와일드.
18번째 문제 드립니다. 상훈이가 망가뜨린 피규어와 루즈가 잘못 연결된 것은? 1번 핫토이 쿼터 배트맨 비긴즈 등터짐, 2번 핫토이 라그나로크 로키 얼굴까짐, 3번 핫토이 퍼스트 어벤져 캡틴 아메리카 총 부러짐, 4번 킹아츠 아이언맨 마크 2 옆구리 스커트 부러짐, 5번 핫토이 할리퀸 엉덩이 스타킹까짐. 야해. 스타킹 까지는 건 너무 야해. 야해, 야해. 자, 19번 문제 드립니다. 이상훈 TV 개국 1주년 특집 때 레고 유튜버 김꾸삐가 평가한 상훈이 소장 레고의 잔존 가치 금액은 얼마일까요? 1번 22,000원, 2번 1,725만원, 3번 3,045만원, 4번 5,096만원, 5번 약 1억원. 참고로 상훈이는 그 정도가 없을 텐데. 이것 때문에 탕진해서 돈이 없을 거예요, 지금. 자, 20번 문제 드립니다. 잠깐만, 마지막 문제죠? 네. 마지막 문제 드립니다. 여러분, 너무 고생하셨고. 이 마지막 문제까지만 잘 풀면 여기 옆에 있는 이 멋진 고퀄의 피규어들이 여러분들의 가슴속으로 숭풍숭풍 빠져들게 됩니다. 마지막까지 화이팅 하시면서 20번 문제 드립니다. 매회가 버라이어티한 이상훈 TV 영상의 에피소드가 잘못 연결된 것은 무엇일까요? 1번 레고 코노 정비소, 레고 조립 최초로 부품 누락을 당했다. 2번 핫토이 치타오리 합본 직거래, 판매자가 집에 초대를 했는데 결국 들어가지 못했다. 3번 핫토이 저스티스 리그 배트맨 일반 버전을 구입하고 디럭스로 착각해서 마더 박스를 찾았다. 4번 핫토이 아이언맨 마크 46, 캡틴 아메리카와 버키를 토니 앞에 데려다 놓고 사과를 시켰다. 5번 핫토이 워머신 마크 2, 쓰러뜨린 후 괜찮냐고 물어보고 인공호흡을 실시했다. 자, 20번 문제까지 여러분께 드렸습니다. 그래서 하지영 하지영 하는 겁니다. 문제도 사실 좀 많이 고심해서 제가 냈고. 네네. 사실 2차 문제도 지금 출제는 다 돼 있어요. 네. 아, 진짜요? 네, 다 돼 있는데. 이거 봐서 많이 맞추시면 난이도를 좀 더 높이고. 네. 어려우면 난이도를 좀 낮추고. 난이도 조절을 조금 2차 문제는 해야 될 것 같고. 문제를 너무 기깔나게 맛깔나게 내주셔가지고 아마 보시는 분들도 네. 너무 재밌었을 거예요. 여러분 좋으셨어요? 아, 자꾸 누구랑 소통하는 거야 지금? 아니, 여기 약간 옛날 방송법. 자, 일단 여러분들 일단은 수문제가 다 나갔기 때문에 아래 그 링크로 얼른 또 접속하셔서 답안지를 제출하시면 되겠고요. 네. 결과 발표는 다음 주에 컨텐츠로 찍어서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말씀 해주시고요. 네. 저는 사실 이런 거에 별로 관심이 사실은 없는 사람이거든요. 근데 친구가 자꾸 이걸 만지작만지작거리고 있으니까 어깨너머로 보게 되면서 이거가 매력이 뭔지, 이상훈의 매력이 뭔지를 제가 되게 많이 알게 돼가지고 저는 앞으로는 좀 더 관심을 가지고 피규어에 조금씩 이렇게 접해보는 그런 시기를 오늘부터 저도 한번 마련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또 만날 수 있으면 만나요. 오늘도 한 명의 덕후를 영입했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